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, 한이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빠르게 이기는 방법,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드림입니다. 차로 때리면 끝나죠? 그렇다고 둘게 지금 이건 움직일 수가 없고 사로 이렇게 달려들어서 병하고 싸우자. 이럴 때 잘해야 돼요. 여기서 이런 거 먹으면요. 이건 곤란해집니다. 이거는. 곤란해져요. 이건 나중에 막 공격하다 빅장도 생기고 이건 곤란해서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때. 그러면은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 먹으면. 먹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. 이것도 바로 막 이렇게 들이밀어서 이기죠?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을 때 이거를 먹으면 이렇게 도망가 버립니다. 이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이길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사가 이렇게 달려들 때 어떻게 해요? 아무것도 잡지 말고 이거 같이 달려듭니다.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먹을 수도 없고요. 안 먹자니 이거 때리면 끝나고요. 그렇죠. 모락도 먹어야 돼요. 이거 먹어야 되는 수밖에 없네요. 그럼 이렇게 해서 바로 끝나게 되죠. 둘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관건은 들이밀고 달려들면 또 들이미는 수. 요 방법을 쓰면은 상대방 꼼짝 못하고 피하게 됩니다. 둘게 없죠. 이렇게 때리면은 꼼짝 못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기면 빠르게 이기게 되겠습니다.